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부자라는 키워드는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정작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유튜브에 요즘 아주 넘치고 있는 게 바로 돈 버는 거, 부자, 부자가 되는 방법, 재테크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근데 그 컨텐츠를 저도 좋아요. 그래서 매일 부자 치고, 그 다음에 우측에 확장 눌러서 최근 업로드 순서대로 정리해서 다 봅니다. 가급적이면 올라온 거다 보려고 해요. 그런데 아주 많은 것들을 다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부자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고, 부자를 다루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없다. 그러면 뭘까? 그 많은 그런 컨텐츠는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부자의 기준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부자를 다루는 그런 돈을 다루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얼마 이상이 부자고 얼마 이상이 돈을 가지고 만족을 한다라는 그 기준점을 얘기를 해 주진 않아요. 뭐 이렇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를 벌수 있고 얼마 이상 버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 왜 그럴까? 결국 제가 많이 영상을 본 느낌은 이거예요. 첫 번째, 정리하면 주식, 펀드, 뭐 해외가 됐던 국내가 됐던 주식 펀드에 대한 이걸 투자하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일반적인 부동산도 있고, 그 다음 부동산 경매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주택이나 뭐 아니면 아파트, 뭐 다양한 부동산.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뭐 돈을 저축하는 다양한 방법. 뭐 혹은 달러 투자, 금 투자, 뭐이 정도. 사실은 유튜브에서 다루어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루는 얘기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세 가지예요. 이거 말고는 사실 그 외에 뭐 자영업 있긴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유튜브의 자영업 컨텐츠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라. 이거 해서 부자 돼요라는 컨텐츠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컨텐츠는 주제는 크게 세 개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식 펀드,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돈을 늘리는 뭐 저축이라든지 금, 달러 뭐 등등. 근데 우리가 세 개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루는 사람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걸 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얼마 이상을 벌수 있고 얼마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기준점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본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뭘까요? 실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강연을 하거나 뭔가 책을 파는 사람들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인지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내 유튜브를 홍보하는 목적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말고 실제 이 투자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채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런 빚 같은 뭔가를 만나서 저도 부자가 되고 싶지만 그런 건못 만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책 공부를 하거나 자기 이름을 알리거나 아니면 자기 강연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유튜브의 채널의 확장 그걸 위해서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 뿐이다. 실제 주식 같은 것도 뭐 이를테면 일반적인 단기 투자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얼마나 위험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요즘에 뭐 존니 같은 사람이 장기 투자, 10년 이상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모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요약하면 우리가 그러면 30년 전에 우리나라 그 주식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서 지금 기준으로 1위에서 10위 사이에 있는 회사가 몇개 있을까요? 딱두개 있습니다. 두 개. 놀랍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야 1위에서 10위 안에 굉장히 우량주만 샀잖아요. 샀는데 그게 30년 지나서 1위에서 10위 안에 있는 주식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 놀랍죠? 또 다른 얘기해 드릴까요? 자, 약 30년 전에 우리가 보통 회사원들이 받는 급여가 50만 원, 100만 원뭐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100만 원 가지고 일반 회사원들의 한달 월급이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때 100만 원을 주식으로 뭐 샀다면 그게 30년 뒤에 약 27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27배의 수익을 내준다. 그때 비율로 해서 뭐 아파트 가격, 뭐 부동산 가격을 평균으로 하니까 뭐 14배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럴듯하죠.
그것만 들으면 진짜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뭐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1에서 12 안에 있는 게 30년 만에 완전 두 개 빼고 다 갈아엎어진 거예요. 그만큼 변화가 큽니다. 중간에 뭐 인수합병도 있고 망하는 곳들도 있고 뭐 어떤 산업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그런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알 수가 없어요. 30년 뭐 주식을 매일 사 모아서 30년 장기 투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이 30년 뒤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아니에요. 잘 봐요. 27배예요. 27배.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을 넣어놓으면 30년 뒤에 그게 27억이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자, 30년 전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어놨으면 지금 그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2억 7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건 30년 전에 1000만 원이 지금 2억 7천이 되면 우리는 지금 2억 7천이 이런 그 돈으로 우리가 부자인가요? 30년 전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일반적인 회사원의 1년 연봉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3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하면 평균적으로 뭐 30년 뒤에 주가가 27배 정도로 올랐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그것도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을 다 피해 가서 진짜 30년 뒤에도 이게 진짜 상위에 혹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그런 기업일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불가능하냐? 자, 이게 두 번째 함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큰 변화, 주가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가장 잘 나가는 와 우리가 선망하는 그런 기업들의 10년 전을 분석한 그 기사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기존의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했던 기업들이 10년 뒤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년 전에 내가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은 애플,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아니면 구글 이런 기업들의 그 가치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0년, 15년 전만 해도 애플,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애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시선으로, 그때의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의. 왜? 얘들이 돈을 많이 번 이유는 뭐다라고 했죠? 급격한 변화예요.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걸 내놓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전혀 새로운 어떤 이커머스 시장을 완전 뒤집어 놓고 페이스북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거대한 변화가 그들의 가치를 폭발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10년 뒤에 가장 유망한 기업이 될 그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기업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걸 찾아내야 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지?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요? 우리 따위가 어떻게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시대 흐류에 맞춰서 막 발전할지 그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아? 굉장히 허접한 기업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사서 그걸 10년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결국 뭐다? 10년이든 30년이든 사실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차곡차곡 사모아서 부자가 된다? 그건? 네.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 주식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주식을 권할까? 존니 같은 사람들이 왜 자꾸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고 생활을 하고 매일 뭐 얼마씩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주식 시장은 간단해요. 누가 사주면 올라갑니다. 사주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올라갑니다. 새롭게 돈을 들고 다른 영역에서 돈을 벌어서 주식시장에 가지고 오면 주식시장은 증가하고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주식시장에서 이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존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싫어요. 저런 식으로 마치 매일매일 조금씩 주식을 사 모으면 그게 뭐 몇십 년 뒤에 장기 투자를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준다? 부자를 되게 해준다? 솔직히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또 다른 거. 부동산.
부동산을 통해서는 뭐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건 어렵다. 뭐 물론 목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뭐 경매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최대한 어떤 상가 쪽에 아주 적은 비용을 통해서 나머지는 대출을 받고 뭔가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봐요. 우리가 요건 한 두 번 세 번 돌면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만약에 한 2억, 3억, 4억 정도로 경매 시장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2억, 3억, 4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 낙찰을 받고 거기에서 나머지 대출을 받고 해야지 뭐 좀 큰 것들 뭐 한 6, 7, 8억 이상의 것들을 한번 이렇게 관심이라도 가져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다? 그렇게 해서 몇 번 한 두 번, 세 번 경매를 받으면 이걸 굉장히 빠르게 돌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서 뭔가 꾸미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 정리가 되고 그걸 상품으로 다시 팔고 그 다음 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경매 시장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계속 단기에 처분을 하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한 두 번 정도만 경매에 참여해도 우리 돈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여윳돈 4억, 5억, 6억 정도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두 번 정도만 경매에 낙찰을 받아도 사실 우리 돈의 대부분은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자, 우리 돈 이외에 대출받았던 그 대출금,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한 두 개만 해도 그때부터는 문제야. 우리가 뭐 다른 걸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는 수입의 대부분 상당수는 그 이자, 원금 상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듯 얘기를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미 뭐 낙찰가를 보면 뭐 85% 이상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은 막 90%를 넘어가고 92, 93, 95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변의 시세에 거의 92, 93, 95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그리고 웬만큼 뭐 아쉽지 않은 것들 해도 80%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직접 가서 조금 돈을 더 주고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금의 돈은 벌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경매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야, 그거 계속 기다리면 그거 막 절반 이하의 가격에 나온다던데 그런 것들은 경매에서 절반 이하까지 막 내려가는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물건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누가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왜 끼어 있냐 하면 그 낙찰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실제 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손을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그건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이번에 뭘 사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세 대비 한 5에서 10% 정도는 좀 싸게 산다라는 정도. 그리고 그게 한 두 번 정도 사면 우리 돈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가정에 일반적인 소득자들의 뭐 열심히 모아뒀던 목돈 3, 4, 5, 6억 정도는 다 들어가요 그냥. 그 다음에 나머지 대출 원금 이자 상환 거기에 우리 시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계속 그때부터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부자의 삶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재테크, 금, 달러 이런 것도 솔직히 부자 아니에요. 말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잘 아실 거고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 사실은 돈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5억 드릴게요. 여러분들 5억 지금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5억으로 1년 만에 6억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버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5억으로 6억 만들어내는 걸 지금 아시나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걸 그냥 돈다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무런 뭔가를 하지 않고 늘리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뭐 이런 사채놀이 아닌다면 뭐가 있어요? 야, 그게 아니잖아. 말장난 그런 식으로 말꼬리 잡는 게 아니잖아. 야, 그런 돈을 목돈을 가지고 어디 투자를 하는 거지? 어디 투자할래요? 상가 투자? 어디 투자하실래요? 주식? 주식 5억 밀어넣을래요? 삼성에 밀어넣을래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데요. 뭐 아파트를 산다? 상가 건물을 산다? 경매를 한다? 그 5억 해봤자 그 낙찰받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다들 아시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처분을 하고 다시 사고 처분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이미 이게 낙찰가가 너무나 올라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경매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는 게 직접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사서 그걸 오래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그게 돈이 돼요.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돈이 묶이고. 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단어를 다루는 부자가 되는 방법, 뭐 부자들이 돈 버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곰곰이 뜯어보면 실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 나를 홍보하고 내 책을 많이 팔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나의 인지도를 올리고 싶고 사실은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 물론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자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건 굉장히 좀 틀딱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에서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어떤 그 대가, 돈을 버는 그게 왜 중요하냐?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자수성가 있어요. 뭐 IT 기업 뭘 하고 뭐 게임 회사 뭘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해서 뭘 뻥 터트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주 소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못하잖아. 대부분은 그걸 못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그걸 꿈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우리는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상류층까지는 아니고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가능해요. 밑바닥에서 내 노동, 시간, 임금을 갈아 넣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중산층 이상은 가능해요. 야, 그렇게 해서 뭘 부자가 돼?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든든한 돈, 어떤 자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교육.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어렵지 않은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가 이만큼 있는 거야. 옛날 같으면 여기에서 밑바닥에서 노동 해서 돈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뭔가 뻥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시간의 낭비가 있는데 내 자식 세대는 레버리지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밟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도 시도해보고 실패할 수 있지만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하나 빵 터지면 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돈 많고 부자인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을 잘 뜯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에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뭐 이럴 때면 고소득자들, 변호사든지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뭐 세무사, 회계사, 뭐 수의사 등등등등 전문직에 일을 하고 대기업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급여를 많이 받고 아니면 내 소득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얘기하는 틀린 얘기가 이거예요. 야, 돈, 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지 말고 내 돈이 돈을 벌게 하라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의 다수를 보면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은 모으는 것이고 그걸 나중에 어떤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한 미래가 보여지는 것에 투자를 하는, 그래서 그게 부동산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우리 주변을 곰곰이 보면 대부분은 몸으로 돈을 벌어요. 변호사도 그렇고 뭐 아니 그게 뭐 말이 됐고 지적인 어떤 그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튼 자기의 노력으로 돈을 버는 게 대다수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바탕으로 잘 굴려서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나왔지만 2019년에 고소득자들 상위 랭킹 쭉 뽑아놓은 것들 이제 요즘 연말이니까 많이 돌아다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실제 만약에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한다면 그 상위에 랭크 있는 사람들은 뭐 금융투자자 혹은 뭐 자산투자가 뭐 그걸 뭐라고 취급을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야 할 텐데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고소득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기준을 쭉 보면 네 아주 전문직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뭐 물론 야 회사로 차렸고 거기에서 사장이기 때문에 그게 잡혀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지만 이미 회사를 한다는 것 자체 그게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건 어떤 자기 능력 그리고 자기의 자본까지 밀어넣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유튜브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대다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본인들도 몰라요. 하지만 그 부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인을 홍보하고
본인의 강연료를 올리고 본인의 책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 그들이 입에 달고 살고 있는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라는 그 키워드, 거기에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은 많이 속아 넘어가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부자, 여유 있게 돈을 어렵지 않게 남들보다는 그래도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 돈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이 좋은 고소득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이 매년 랭킹 딱 찍으면 상위에 주르륵 랭크가 됩니다. 네. 참고로 전업 투자자는 고소득자 랭킹이 없어요. 굉장히 씁쓸한 얘기지만 그냥 너무 젊은이들이 부자에 대해서 막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다니니까 야 이제 또 경매 배워야 돼, 야 주식 배워야 돼, 야 펀드 투자해야 돼, 야 분산 투자, 해외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너무 그런 데 빠져서 또 뭔가 나중에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건 없어요. 돈이 돈을 벌어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능력을 키우고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그 많은 임금을 잘 이용을 해서 손해보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내 세대에서는 중산층 이상 상류층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 그 레버리지를 밟고 내 자식은 훨씬 더 높은 곳까지 뛰어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뭐 가장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딱 꼰대의 잔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